나 혼자 하는 외로운 주식 매매는 이제 그만. 여러분의 투자 동반자, 비전 2021 주식 파트너. 안녕하세요, 박재은입니다. 우리 시장, 양시장 모두 6거래일 만에 상승이 정말 반가웠습니다. 간밤에 미증시의 경우에는 경제지표가 호조세를 보이긴 했지만 예상치를 밑돌면서 혼조 마감을 했는데요. 미국은 제롬 파월 연준 의장의 발언에 집중을 하는 모습이었습니다. 경제 전망은 확실히 밝아졌지만 아직 위기에서 벗어난 건 아니다 라고 발언을 한 건데요. 하지만 우리 시장 그동안의 하락을 딛고 선방해준 모습이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장세 속에서도 내 종목이 가지 못한다면 고민되는 건 마찬가지겠죠. 저희와 한 시간 동안 함께 하시면서 그 고민들 좀 덜어내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럼 오늘도 저희 고민을 덜어주시기 위해서 저희와 함께 해주시는 분이죠. 비전경제연구소의 김태성 팀장님과 인사 나눌게요. 팀장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오늘 6거래일 만에 상승해서 기분이 너무 좋은데 기분 좋은 인사 부탁드립니다. 일단 또 오랜만에 시장이 상승을 했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개인 투자자분들이 또 기분 좋은 게 오늘 시장도 상승을 했고 내일 또 휴장이기 때문에 내일 또 빨간 날이기 때문에 아마 더욱 좋은 기분이 좋은 날이 아닌가 싶은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는 종목만 가는 지금 장세가 연출이 되다 보니까 사실 이제 소외받고 있으신 분들도 저는 많다라고 생각이 들어요. 오늘도 한 시간 동안 그 소외받는 분들 그리고 소외받는 종목들 지금 여기서 더 사야 하는지 아니면 손절해야 되는지 아니면 종목 교체가 지금 시급한지에 대한 이야기들을 제가 한 시간 동안 정말 열심히 또 준비해서 여러분들께 말씀드리려 하니까요. 방송 끝까지 시청해 주시고 또 이제 방송 말미에 제가 대안의 종목, 히든 종목을 오늘도 굉장히 또 고심 끝에 하나 가지고 왔습니다. 그 종목까지 한번 끝까지 체크를 해보시길 바라도록 하겠습니다. 네, 종목별 차별화 장세 속에서 저희가 또 오늘도 공략주 준비했으니까요. 꼭 시청해 주시길 바랄게요. 네, 저희는 5월 한 달 동안 커피 쿠폰 이벤트를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내일이 어린이날이잖아요. 근데 저희는 어른이날을 맞이해서 선물을 준비했습니다. 샵 3772번 유료문자 100원으로 참여하시면 되고요. 총 5분 신청 가능합니다. 네, 그래서 팀장님의 성함이 특히 들어가면 당첨 확률이 높아지는데요. 김태성 이렇게 세 글자와 함께 여러분들 이야기 남겨주시면 되고요. 저희가 방송 말미에 당첨자 공개할 예정이니까요. 끝까지 참여하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그리고 추가적으로 매일 5분 추첨해서 5일간의 무료 문자 체험 이벤트도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요즘 문자를 보면 주린이에요, 뭐 주식 처음이에요 이렇게 말씀해주시는 분들 많은데 장중 리딩 정말 받고 싶으신 분들 많으실 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가 준비를 했고요. 번호는 같습니다. 샵 3772번 유료 문자 100원으로 여러분들의 고민, 응원 메시지 남겨주시면 저희가 자동 신청한다는 점 참고하시길 바랄게요. 네, 이렇게 상승장 속에서도 내 종목 고민되시는 분들 아직까지 많으실 것 같습니다. 저희와 함께 하시면서 상담 요청해보시는 거 좋을 것 같은데요. 전화, 문자 활짝 열어놓고 있을 테니까요. 자세한 참여 방법 안내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식 파트너는 종목에 대한 고민 상담 진행하고 있습니다. 전화 023772-0289번 또는 023772-0221번으로 전화 주시거나 100원의 유료 문자 샵 3772번으로 종목명, 매수가 비중, 그리고 궁금하신 점 보내주세요. 속 시원하게 상담해드립니다. 더불어 문자로 노란톡 입장에서 정보 받고 싶으신 분들은요. 아래 QR코드를 스캔하시거나 김태성 세 글자만 문자로 보내주시면 자동 입장 가능한 주소를 답장으로 보내드립니다. 오늘장 긴급진단 시간입니다. 간밤 미증시는 5월의 첫 거래일이었는데요. 혼조로 마감을 했습니다. 아무래도 경제지표가 잘 나오긴 했지만 전문가들의 예상치보다는 조금 호조세가 나오지 못하면서 확실히 영향을 준 것으로 보여지는데요. 하지만 우리 증시 그에 비해서 선방해주면서 기분 좋게 6거래일 만에 상승이 눈에 띄는 하루였습니다. 네, 그렇다면 자세한 흐름 코스피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미증시 혼조 마감에도 불구하고 장 초반 메이저 수급 유입으로 3131선에서 소폭 상승하면서 출발을 했는데요. 여러 차례 출렁임을 딛고 결국 0.64%
1% 상승한 3,147선에서 장을 마쳤습니다. 다음은 코스피 수급입니다. 10거래일 만에 기관의 매수세 유입이 눈에 띄었는데요. 기관 홀로 1,700억 원가량 담아갔고요. 개인과 외국인은 각각 1,100억 원대, 700억 원대 동반해서 매도했습니다. 이번에는 코스닥 흐름 살펴보겠습니다. 961선에서 소폭 하락하면서 출발을 했는데요. 결국 메이저 수급이 들어와주면서 0.56% 상승한 967선에서 장을 마쳤습니다. 네, 코스닥 수급입니다. 개인 홀로 700억 원가량 매도 우위 보였고요. 외국인과 기관 각각 230억 원대, 420억 원대 동반해서 물량을 담아갔습니다. 네, 이렇게 6거래일 만에 상승, 오늘 정말 기분이 좋은데요. 네. 오늘장 혹시 어떻게 보시나요? 일단 뭐 되돌려야 하는 구간, 그러니까 즉 반등이 나와야 하는 구간에서 적절하게 이제 상승이 나왔다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또 고무적이다 이렇게 좀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오늘 같은 경우에는 이제 두 가지를 좀 체크를 해야 될 것 같아요. 일단 첫 번째, 어느 수급 주체가 오늘 시장을 샀느냐. 네, 외국인보다도 기관의 수급, 그리고 연기금에서 양시장하고 정말 오랜만에 동시에 지금 매수를 했다라는 것. 뭐 매수 금액이 그렇게 크진 않습니다. 코스피 기준으로 봤을 때는 연기금이 약 300억. 그리고 코스닥 같은 경우에는 연기금이 약 160억 이렇게 좀 매수를 했는데 금액이 그리 크지 않지만 그래도 이제는 코스피 코스닥의 연기금의 수급이 들어오고 있다. 들어오기 시작한다라는 단초로 작용이 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은 오늘의 흐름이었기 때문에 저는 수급 흐름의 앞으로 이제 중요성을 체크를 해봤을 때는 연기금이 계속 들어오는지 아니면 연기금이 계속 매도를 하는지 여부를 좀 체크해야 된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두 번째로는요, 공매 재개하면서 가장 많이 타격을 입었던 제약바이오가 장 초반부터 뭐 회복이 강했던 거 아닙니다. 일단 장 초반에도 흔들렸지만 그래도 이제 장 중후반부로 가면서 그래도 이 회복이 어느 정도는 좀 되돌리는 모습이 나왔다라고 하는 점은요. 뭐 내일은 휴장이라서 조금 아쉽습니다. 꼭 우리나라는 이런 것 같아요. 굉장히 또 한 번 더 올라갈 수 있는 타이밍에 참 휴장이 많은 것 같은데 일단 뭐 수요일날 휴장은 좀 아쉽지만 그래도 목요일날 이 흐름이 이어진다라고 한다면 충분히 회복 속도가 나올 수 있는 그러한 시장이 아닌가 저는 생각이 들고 여전히 이 이야기는 좀 드려야 될 것 같아요. 지금은요. 밀릴 때마다 뭐 리스크 관리를 적극적으로 관리해야 되는 종목들도 있겠지만 지금은 현금을 가지고 있다면 아니면 현금 여력이 되신다면 그동안에 사고 싶었는데 사지 못했던 종목들 신규 매수할 수 있는 혹은 보유하고 있는 종목들의 평단과 비중을 관리할 때다라는 이야기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긍정적 전망과 함께 사고 싶었던 종목을 살 좋은 기회라고 말씀을 해주셨으니까요. 이 점 참고하셔서 꼭 성투하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저희는 5월 한 달 동안 커피 쿠폰 이벤트를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휴일을 앞두고 마음에 지면 커피 드시면서 좀 내려놓길 바라는 마음에서 저희가 준비했고요. 샵 3772번 유료문자 100원으로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김태성 세 글자가 들어가면 당첨 확률 올라간다는 점도 꼭 챙겨주시고요. 간단한 주식 고민 남겨주시길 바랄게요. 총 5분 저희가 선정해서 커피 쿠폰 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기에 추가적으로 전문가의 장중 리딩 5일간 무료로 받아볼 수 있는 좋은 기회가 있는데요. 매일 5분을 추가로 선정해서 5일간의 무료 문자 체험 이벤트도 꼭 참여해보시길 바라겠습니다. 번호는 샵 3772번 유료 문자 100원이고요. 고민과 함께 응원 메시지 많이 많이 남겨주시길 바랄게요. 네, 이렇게 종목별 차별화 장세가 계속되는 가운데 고민되시는 분들 정말 많으실 것 같아서요. 전화와 문자 활짝 열어놓고 기다리고 있습니다. 전화번호는요, 023772-0289번, 023772-0221번으로 전화주시면 되고요. 문자가 더 편하신 분들은 샵 3772번으로 유료문자 100원 많이 많이 남겨주시길 바랄게요. 네, 저희는 문자 상담 진행하기 전에 어떤 문자들 와 있는지 살펴보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문자 한번 살펴볼게요. 네, 먼저 6395번님, 김태성님 화팅! 사조동화원 추매해도 될까요? 라면서 하트 3개를 남겨주셨어요. 네, 저희 하트 굉장히 좋아하는 거 아시죠? 김태성님의 성함과 함께 하트 많이 남겨주신 분 오늘 당첨 확률 높다는 거 참고하시길 바랄게요. 6209번님 원익 IPS 대응 전략 문의 주셨고요. 6556번님은 유한 양행 문의 주셨습니다. 2890번님처럼 김태성 이렇게 세 글자 남겨주신 분께는요. 저희가 노란톡으로 입장하실 수 있는 링크 답장으로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너무 어렵다 하시는 분들 QR코드 스캔도 가능하시니까요. 샵 3772번 유료문자 100원으로 김태성 세 글자 남기시면 휴일에도 함께하실 수 있다는 점 참고하시길 바랄게요. 네, 저희는요. 그렇다면 문자 상담 빠르게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온 문자 중에서 어떤 문자 볼지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네, 첫 번째 문자는요, 현대백화점입니다.
7212번님이시고요. 매수가 89,800원, 비중 20%를 담고 계신데 기다려야 하나요? 손절해야 하나요? 이렇게 고민 중이세요. 이 최근에 오픈한 네. 더현대가 정말 핫하잖아요. 사람들 그쵸. 진짜 많고. 네. 근데 이 기세를 이어갈 수 있을까요? 일단 뭐 결과론부터 좀 말씀을 드리면 보유해도 저는 충분히 괜찮다라는 이야기를 한번 드려보도록 할게요. 최근에 그 어떠한 소비 패턴이 유행을 하냐면 플렉스라는 단어를 아마 많은 분들이 들어보셨을 것 같아요. 일단 뭐 명품에 대한 소비가 엄청나게 좀 많이 늘고 있는데 제가 지난 주말에 이 종목에 대한 공부를 좀 하고 와서 더 자세하게 좀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 우리나라에서 지금 루이 땡땡 혹은 뭐 에르 땡땡 이러한 브랜드들이 작년 한 해 동안 낸 매출이 1조 원에 가까운 상황입니다. 우리나라에서만 말이죠. 그러다 보니까 굉장히 또 고마진 제품을 또 파는 그 기업들의 주가가 사실 코로나19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지난 1년 동안 상승률을 보니까 거의 뭐 최소 100% 그리고 많이 올라간 종목들은요. 에르땡땡 같은 경우에는 뭐 150% 정도 올라가는 그러한 모습을 보였어요. 자, 그러한 제품을 우리나라에서 그런 판매를 할 수 있는 곳이 과연 몇 군데가 있을까 생각을 해보면 결국 이제 온라인 매장 혹은 오프라인 매장 이렇게 좀 들 수 있는데 온라인 매장은 당연히 수혜를 크게 받고 있는 상황이죠.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뭐 홈쇼핑이라든지 이러한 이커머스 시장 관련주들은 여전히 좋은 모습을 보이고 있고 그리고 이제 이 오프라인 매장 같은 경우에는 코로나19 때문에 사실 큰 수혜를 받진 못했지만 앞으로는 컨텐츠 관련 기업들이 추가적인 저는 상승을 강력하게 볼 수 있지 않을까 싶어요. 아직 코로나19가 우리나라도 확실하게 잡히지 않고 있는 상황 속에서도 이 보복 소비에 대한 이야기들이 나오면서 진짜로 그 더 현대 같은 경우에는 저도 한 2주 전에 한번 가봤더니요. 줄이 길게 늘어져 있을 정도로 사람들이 많더라고요. 그렇다라는 것은 주가도 길게 저는 크게 상승할 가능성이 높지 않을까라는 이야기를 드리면서 매수한 가격대가 조금 아쉽긴 합니다. 매수한 가격대가 조금 아쉽긴 하고 저는 비중 같은 경우에도 조정 시에 더 매수를 해도 괜찮지 않을까 싶어요. 현재 비중이 전체 계좌에서 20%라고 하셨는데요. 85,000원 부근까지 조정이 나온다. 85,000원에서 80,000원 정도까지 조정이 나온다. 저는 조정 시에 리스크 관리 차원에서 매도가 필요한 종목이라기보다는 추가 매수를 하면서 조금 더 길게 가져갈 수 있는 종목이 되지 않을까라는 이야기를 드리면서 매우 긍정적인 이야기를 한번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현대백화점 조정 시 매수 의견 주셨으니까요. 이 점 참고하셔서 꼭 성토하시길 바랄게요. 네, 저희는 그렇다면 다음 문자 상담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문자 주신 분은요. 6056번님이세요. 링네트 문의 주셨고요. 매수가 7,437원, 비중 30% 담고 계신데 전망 좀 알려주세요. 너무 답답합니다. 라고 하셨어요. 링네트 답답하실 만도 한 게 이 코로나19 관련주로 묶이다 보니까 뭔가 코로나19 확진자가 많아져야 가더라고요. 네, 일단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요. 굉장히 죄송스러운 이야기지만 손절을 좀 하시는 게 더 좋지 않을까 싶어요. 앞서 말씀드렸던 현대백화점이라고 하는 기업과는 굉장히 삼방되는 섹터입니다. 지금 이 링네트 같은 경우에는요. 재택근무 관련주라고 이제 볼 수가 있는데 제가 이 이야기를 아마 3주 전, 거의 한 달 전부터 이야기를 드렸던 게 하나 있습니다. 뭐냐면 최근에 다시 한번 코로나19 확진자 수가 늘어나면서 개인 투자자분들이 굉장히 고심이 되는 게 진단키트도 오르고 백신이라든지 치료제 관련주도 같이 오르다 보니까 어떠한 종목을 사야 되는지 굉장히 고민이 될 것이다 라는 이야기를 드렸는데 제가 그때 어떠한 결론을 내렸느냐 결국은 향후에 지속적인 성장 가능성을 봤을 때 예, 코로나19에 가장 큰 수혜를 받던 종목군들은 이제부터는 계속해서 추가적인 상승보다는 하방 압력이 강해질 실망 매도라든지 차익 매도 물량이 강해질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 그 반대로 치료제라든지 백신 같은 경우에는 앞으로 계속해서 시장의 관심을 받을 가능성이 높다라는 이야기를 드렸다시피 링네트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위치에서 다시 한번 뭐 재택 관련주들이 부각을 받기에는 사실 많이 이제 부족한 상황이에요. 코로나19 확진자 수가 조금 늘어난다 하더라도 지금은요. 이 백신에 대한 기대감이 더 높은 시장이기 때문에 오히려 저는 가지고 계셨을 때 기술적 반등을 기다리시기보다는 지금 위치에서라도 손절을 하시는 게 가장 좋지 않을까 싶고 가장 뭐 기본 중에 기본은 하나를 좀 알려드린다고 하면 자, 이평선들이 횡보를 할 때 아래 하단이 이탈이 되게 되면요. 투매 물량이 많이 나올 수 있습니다. 이 가격
밑으로 내려가면 굉장히 위험한데라고 생각하신 분들이 아마 한두 명이 아닐 거예요. 굉장히 많을 거예요. 그런데 이 가격이 이탈이 된다? 그러면 한두 분이 매도를 하는 게 아니고 이쪽 저쪽에서 매도 물량이 나오고 그 매도 물량을 보고 또 다른 사람의 매도를 하고 그런 것이 이제 투매 물량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또 이제 이 5,700원 가격 이탈 시에는 투매 물량도 나올 가능성이 굉장히 높기 때문에 저는 이 종목 교체를 하시는 게 손절을 하시고 교체를 하시는 게 더 좋은 전략이 되지 않을까라는 이야기를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링네트 매도 의견 주셨으니까요. 이 점 참고하셔서 꼭 수익으로 나오시길 바라겠습니다. 응원할게요, 시청자님. 네, 저희는 이렇게 문자 상담 진행을 하고 있는데요. 문자 상담 잠시 후에 계속될 예정이니까요. 많은 참여 부탁드리도록 할게요. 문자 어떤 것들 왔는지 좀 살펴보고 갈게요. 네, 문자는요. 일단 2890번님, 김태성 전문가님, 대한광통신 손실이 너무 많다고 걱정을 하고 계세요. 또 0833번님은 삼강 M&T 향후 전망과 단기 매도가 부탁드립니다 하시면서 앞으로의 전망 문의 주신 분들도 굉장히 많으시고요. 또 0830번님은 수고하십니다. 바이넥스 진단 부탁드립니다 라고 말씀을 해주셨어요. 또 7374번님은 CS윈도 너무 힘들다고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요즘에 정말 힘들어하시는 분들 많으신 것 같은데 이게 상승장이어도 내 종목 고민되는 건 정말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힘내시길 바라겠습니다. 모든 분들. 네, 이렇게 많은 분들 함께 해주시고 계신데요. 저희 이렇게 응원의 메시지 보내주시는 분들은요. 당첨 확률이 올라간다는 점 참고하시길 바랄게요. 샵 3772번 유료 문자 100원이고요. 커피 쿠폰 이벤트와 함께 5일간의 무료 문자 체험 이벤트까지 만나보실 수 있다는 점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저희는 그렇다면 다음 상담 이어가 보도록 할게요. 다음 문자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문자는요. 5668번님, LNF 매수가 92,000원에 15% 비중 담고 계세요. 계속 보유해야 할지 전망을 문의를 주셨는데 오늘 좀 2차전지 대장주가 좀 잘 갔거든요. 네. 그러면서 이제 따라간 걸까요? 네, 일단 뭐 그렇게 봐야 되는데 굉장히 좀 고민이 되는 것은 사실이에요. 일단 기업은 당연히 좋죠. 기업이 하고 있는 일, 또 이제 LNF라는 기업의 실적을 보면 당연히 기업은 좋습니다. 그리고 전기차 배터리 관련 산업 저도 당연히 굉장히 긍정적이다라고 좀 평가를 할 수 있는데 문제는 뭐냐면 시청자분들이나 저나 이제 트레이딩을 통해서 수익을 내야 되는 입장이잖아요. 그래서 아무리 좋은 기업이라 할지라도 굉장히 싸게 사는 것이 가장 좋고 지금 가격에서 정말 주가가 올라야지만 우리에게 좀 큰 수익이 나는 저희는 주식을 하는 사람 입장에서 보면 지금 위치에서는 중장기적으로 메리트가 있을지 없을지는 사실은 저는 좀 어렵다라고 봐요. 그러니까 시간이 굉장히 많이 필요할 가능성이 높다라는 거죠. 왜냐하면 현실적으로 봤을 때 작년 이맘때 LNF 같은 경우에는요 주가가 2만 원이었습니다. 네, 1년 동안 거의 뭐 400%, 500% 가깝게 올라온 상황에서 지금 횡보를 보이고 있는데요. 이 종목들이 그동안의 흐름 패턴을 보면 한번 시세를 내고 횡보를 줄 때마다 최소 4개월, 길게는 6개월 정도의 좀 횡보를 했던 이력들이 있어요. 그래서 LNF가 굉장히 좋은 기업이고 좋은 산업을 하고 있어서 추세가 완전히 무너지는 하방 압력, 하락이 나오진 않겠지만 다시 한번 재차 상승하기 위해서는 굉장히 오랜 기간 동안의 기간 조정이 필요할 수도 있다라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근데 만약에 그러한 기간 조정을 모두 이겨내는 강력한 공시라든지 강력한 재료가 나온다라고 하면 좀 달라지긴 하겠습니다만 현재 노출되어 있는 LNF의 자료 기준으로 봤을 때는 다시 한번 이 10만 원이라고 하는 가격대까지 갈 때 혹은 뭐 10만 원을 넘어서 11만 원, 12만 원 가격까지 가려면은 시간이 조금 더 필요하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이제 중장기적으로 보유를 가능하다라고 하신다면 저는 보유하는 게 좋다 생각이 들고요. 만약에 이제 중장기적으로 가져가는 게 이제 부담스럽다라고 하신다라고 하면 8만 원을 좀 손절 라인으로 잡으면서 대응을 하시고 8만 원이 이탈되지 않았을 시에는 10만 원 혹은 11만 원을 단기 목표가로 잡아가시는 게 더 좋지 않을까라는 이야기를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LNF 기간 조정이 잠시 좀 있을 것이다 라고 의견을 주셨고요. 전망 8만 원 정도 손절가를 제시해 주신 점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꼭 성토하시길 바랄게요. 네, 저희는요 이렇게 문자 상담 진행을 하고 있는데요. 문자 상담, 전화 상담 이후에 계속된다는 점 참고하시길 바랄게요. 샵 3772번 유료 문자 100원으로 참여하시거나 02377
02-3772-0289번, 02-3772-0221번으로 전화 많이 남겨주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그렇다면 저희는요, 전화 한번 받아보도록 할게요. 전화 연결돼 있을까요? 시청자님,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예, 반갑습니다. 네, 오늘 어떤 종목 고민 있으세요? 예, 넥스틴 46,700원에 네. 20%예요. 넥스틴 매수가 46,700원이요? 아, 64,700원. 아, 64,700원에 비중은 네. 20% 맞으신가요? 네, 네. 예. 시청자님, 특히 어떤 게 가장 궁금하신가요? 아, 오늘 5만 원대로 떨어져서 손절을 해야 되나 그렇게 아... 고민을 했었거든요. 근데 네. 오후에 또 6만 원 올라와서 계속 보유를 해야 되나 아... 좀 고민이 됐어요. 알겠습니다. 매수하신 지는 혹시 얼마나 되셨어요? 한 일주일 정도 됐습니다. 아, 일주일 정도요? 예. 네, 알겠습니다. 저희가 자세한 문의 드려볼게요. 예. 네. 팀장님, 넥스틴은 네. 어떻게 보시나요? 네, 일단 뭐 시청자님이 어떠한 생각을 하시고 넥스틴을 매수를 했는지 저도 이제 조금 감이 오긴 와요. 일단 오긴 오는데 우선 앞서서도 통화를 하셨을 때 말씀하신 게 손절을 좀 고민했다라고 하셔서 제가 이제 가격 대응을 좀 먼저 대응을 좀 드려보면 5만 5천 원이라고 하는 가격대가 이탈이 되지 않으면 괜찮다라고 생각이 들어요. 결국 이제 반도체 장비라든지 이런 관련주들은 충분히 지금보다 더 좋은 실적이라든지 좋은 성장성을 낼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라고 보거든요. 대신에 이제 문제는요, 주식이라는 게 어렵다라고 느끼는 게 바로 이제 선반영이 된 부분이죠. 그러한 좋은 뉴스들, 좋은 실적들이 이미 지금 이 넥스틴의 상승 주가에 많이 녹아들어 있을 수 있다라고 저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이제 5만 5천 원이라고 하는 가격대가 이탈이 되지 않는다면 다시 한번 7만 원 혹은 8만 원 그 이상으로 회복할 가능성을 굉장히 높게 점치지만 종가 기준으로 5만 5천 원이라고 하는 가격대가 이탈이 되게 되면 만약에 갈 때 가더라도 굉장히 또 오래 걸릴 수 있습니다. 그리고 최근 이 반도체 업황에서의 특징이라고 한다면 이 삼성전자라든지 SK하이닉스는 움직이지 않았고 반도체 소부장이 좀 많이 움직였어요. 근데 이게 다음 시장의 패턴이 반대가 될 수 있거든요. 반도체 소부장이 쉬어가고 오히려 삼성전자라든지 SK하이닉스가 더 올라가고 이러한 또 흐름도 나올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서 저는 가격적으로 봤을 때 5만 5천 원 이탈 시에는 리스크 관리 차원에서 손절하고 종목을 교체하는 게 좋고 그렇지 않다면 저는 그대로 좀 가져가면서 8만 원 그 이상 뭐 지금 위치에서 7만 원, 7만 5천 원까지 올라오면요. 뭐 목표가가 8만 원이 아니고 거의 10만 원을 잡아도 괜찮지 않을까라는 이야기를 한번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넥스틴 1차 목표가 8만 원 제시해 주신 점 참고하셔서요. 꼭 성공 투자하시길 바랄게요, 시청자님. 네, 저희는요. 그렇다면 다음 전화 받아보도록 할게요. 다음 전화 연결돼 있을까요? 시청자님,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고신합니다. 아, 네, 반갑습니다. 예, 예. 네, 오늘 어떤 종목 문의하시려고 전화 주셨어요? 세운 메디칼. 예. 세운 메디칼이요? 예. 네, 매수가 비중은요? 6,260원에 한 20% 됩니다. 아, 매수가 6,260원에 비중 20% 담고 계시고요. 예, 예. 네, 오늘 좀 많이 빠져서 힘드시죠, 시청자님? 계속 내립니다. 사고 내립니다. 네. 오늘 특히 어떤 게 궁금하세요? 가지고 가면은 될란지, 손절을 해야 되는지 그게 좀 알고 싶어가지고. 알겠습니다. 저희가 전망 자세히 여쭤보도록 할게요. 예. 네. 네, 팀장님, 세운 메디칼은 네. 앞으로 어떻게 가져갈까요? 일단 저는 더 가져가 볼 수 있지 않을까 조심스럽게 좀 생각이 들어요. 제가 앞서서 이제 종목 상담을 하신 방송을 보셨다면 아마 아실 것 같은데 지금 이제 코로나19 기준으로 봤을 때 일단 뭐 진단키트라든지 마스크 이런 손 세정제는 조금 지는 산업이라고 좀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그 테마 안에서 기준이죠. 그리고 오히려 백신이라든지 치료제 관련해서는 앞으로 계속해서 상승 가능성이 확률적으로 더 높다라고 생각이 드는데 세운 메디컬 같은 경우에는 이 주사기 관련 기업, 주사기를 만드는 기업이고 당연히 백신 접종이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이 주사기의 수요는 늘어날 가능성이 저는 굉장히 높지 않을까라는 생각에 지금 위치에서 손절을 하기에는 좀 아쉽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아쉬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우선은 보유를 하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대신에 최근에 기록했던 저점 박스권 하단부인 5천 원이라고 하는 가격대가 이탈이 될 경우에는요.
그때는 조금 이제 힘들어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뭐 힘들다라는 게 뭐 낙폭이 커지는 건가요? 라기보다는요. 시간이 좀 필요할 수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제 5,000원이라고 하는 가격대를 제가 리스크 관리 차원에서 매도 가격으로 좀 설정을 해드리고요. 5,000원 가격 이탈되지 않는다면 저는 충분히 다시 한번 8,000원까지의 상승도 한번 노려볼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뭐 여러 가지 기업들에 대한 CMO가 지금 이루어지고 있는데 가장 지금 치료 예방률이 좋다는 이 모더나라든지 화이자 관련한 이 위탁 생산이 우리나라에 안착이 되면요. 세운 메디칼도 저는 충분히 다시 한번 관련 테마로서 상승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5,000원이라는 가격대만 이탈되지 않는다면 더 가져가 보자라는 전략도 굉장히 좋지 않을까 이렇게 설명 한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이탈될 경우는 어떻게 됩니까? 더 자세한 내용은요. 지금 예. 다른 분들도 지금 종목 상담이 예. 많아서 다시 한번 저희 쪽에 문의를 부탁드릴게요. 예, 고맙습니다. 네. 예. 네, 시청자님 한 시간 너무 짧다 하시면요. 저희 김태성 팀장님과 계속 하실 수 있는 방법 있습니다. 바로 노란톡인데요. 샵 3772번 유료문자 100원으로 김태성 세 글자만 입력을 하시거나 아니면 QR코드 스캔도 가능하시다는 점 참고하셔서 꼭 도움받으시길 바랄게요. 그리고 세운메디칼은 앞으로 뜨는 사업이고 또 5,000원 손절가만 기억하라고 하셨으니까요. 이 점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렇다면 저희는요. 전화상담 온 동안에 문자 온 것들 정말 많아서요. 살피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어떤 문자 왔는지 볼게요. 8147번님은 삼성중공업 꼭 좀 알려주세요라고 문의 주셨고요. 6185번님 명신산업 손실이 너무 크시다고 힘내시길 바라겠습니다. 꼭 회복하실 겁니다. 또 6766번님은 응원의 메시지 남겨주셨고요. 또 쭉쭉 내려보면은 또 재밌는 분들도 굉장히 많으세요. 꼭꼭꼭 봐달라고 강조해주신 분도 계시고요. 여러분들 계신데요. 지금 BK탑스, 바이넥스, 혜성TPC 뭐 많은 분들 함께해주시고 계십니다. 이렇게 해서 계속 많은 참여 부탁드리도록 하겠고요. 저 이렇게 참여해주신 분들께는 커피 쿠폰 이벤트와 무료 문자 체험 이벤트 동시에 진행이 된다는 점 참고하시길 바랄게요. 샵 3772에 유료 문자 100원으로 여러분들의 이야기 많이 많이 남겨주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그렇다면요. 저희는 다음 상담 이어가 보도록 할 텐데요. 다음 상담은 문자 좀 이어가 보도록 할게요. 티플렉스 문의 주신 분이고요. 1014번님, 매수가 4,100원, 비중 10% 담고 계세요. 목요일에 팔아야 될까요? 라고 간단하게 이렇게 문의를 주셨는데, 이 티플렉스는 전형적으로 이제 미중 그쵸? 갈등이 있을 때 오르는 종목인데, 네. 이 미중 관계에 아무래도 달리지 않았을까 싶거든요. 저는 티플렉스와 같은 히토르 관련주 그리고 이제 빅텍이라든지 뭐 퍼스텍과 같은 방산 관련주는 전체 계좌에서 한 5%에서 10% 정도는 포트 한 켠에 좀 넣어두시는 것은 괜찮지 않을까 싶어요. 일단 네. 조 바이든 정부로 교체하고 나서 사실 미국과 중국이 본격적으로 대화를 시작하지도 않았고 또 이제 미국과 또 북한이 본격적으로 뭐 협의를 진행한 것도 없고 네. 분명히 이제 트럼프 다음 이제 정권을 잡으면서 중국과 북한과 이제 새롭게 대화를 이어갈 가능성이 굉장히 높거든요. 근데 여러분들도 아시다시피 각국의 이제 이 국력과 이익을 위해서 처음부터 양보를 할 거라는 생각은 저는 안 하는 게 좋지 않을까 싶어요. 중국도 미국도 그리고 북한도 서로의 이제 이득을 위해서 처음에는 조금 세게 이제 멘트들이 나오지 않을까 생각이 든다면 미국과 중국의 트러블이 있을 때는 히토르 관련주들이 분명히 반응을 할 것이고요. 또 이제 미국과 북한이 이제 이슈가 있다면 이 방산주들이 저는 충분히 한번 큰 시세를 내줄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에 전체 계좌에 지금 10%가 넘게 갖고 있지만 않는다면 10% 안쪽으로만 갖고 있는 다면 저는 지금 위치에서도 계속적으로 보유하는 것이 오히려 더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면서 또 이제 티플렉스는 그냥 단순히 그런 히토르 관련주 테마로만 엮여 있는 것이 아니고요. 반도체 관련 또 이제 CD바 이 부품 수요하고도 이제 굉장히 또 밀접하기 때문에 실적도 좀 잘 나올 수 있는 기업 중에 하나다라는 이야기로 드리면서 우선 지금 위치에서는 보유하는 것이 가장 좋지 않을까라는 이야기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시청자님 티플렉스 보유 의견 주셨으니까요. 이 점 참고하셔서 꼭 성공 투자하시길 바랄게요. 네, 저희는 이렇게 문자 상담 이어가고 있는데요. 문자 상담 잠시 후에 계속될 예정이니까요. 많은 참여 부탁드리고요. 전화 연결 지금 기다리시는 시청자분 계셔서요. 전화 한번 받아보도록 할게요. 시청자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오늘 어떤 종목 궁금하세요? 오로라요. 오로라요? 예. 네, 매수가 비중은요? 11,000원에 30%요.
매수가 11,000원에 비중 30% 담고 계시고요. 예. 네, 어떤 것이 가장 궁금하신가요, 시청자님? 클리어 들어가지고 지금 많이 빠졌거든요. 근데 앞으로 전망이 어떨란가, 기관에서 손절해야 될란가, 아니면은 보유해야 될란가, 그게 궁금해요. 네, 알겠습니다. 저희가 자세한 전망 팀장님께 여쭤보도록 할게요. 네. 네. 팀장님, 오로라 네. 저는 사실 처음 들어본 종목이긴 한데 네. 네, 앞으로 어떻게 보시나요? 일단 뭐 유아 콘텐츠, 뭐 유아 이제 관련한 기업이다라고 좀 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저는 좀 시간의 문제일 뿐이지 굉장히 긍정적인 레포트들이라든지 실적에 대한 기대감이 있기에 저는 더 가져가는 것도 굉장히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사실 뭐 이 11,000원 매수가가 지난주 금요일이나 아마 지난주였을 것 같은데요. 지난주 이후에 뭐 오로라라고 하는 기업의 단일 이슈가 있어서 많이 빠졌다라고 저는 생각되지는 않습니다. 일단 시장이 전체적으로 좋지 않았기 때문에 시장 여파와 함께 지금 오로라라고 하는 기업의 주가도 이렇게 강한 하방 압력을 받았다라고 생각이 들기에 저는 뭐 앞으로의 성장성은요 충분히 좀 기대해 볼 수 있어요. 지금 제가 이제 뭐 이 시간을 통해서도 한번 말씀드렸던 제로투세븐이라든지 아가방 컴퍼니라든지 이렇게 이제 유아용품 관련주들은 향후에 정책적으로도 충분히 다시 한번 이 테마를 엮이면서 추가적인 상승이 가능하기에 좀 오로라 비중만 더 이상 늘리지 않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뭐 비중이 10에서 20%였다면 더 좋았겠지만 일단 30%인 상황인데 여기서 더 추가 매수를 할 필요는 없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고 현재 보유하고 계신 비중만큼만 좀 유지를 하시면서 9,500원이 이탈이 될 경우에는요 좀 고민이 될 수 있습니다. 그때는 저희 쪽으로 다시 한번 문의를 주시고 그렇지 않다면 저는 충분히 12,000원 그 이상으로도 한번 노려볼 수 있는 기업이 되지 않을까라는 이야기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시청자님 오로라 보유 의견 주셨고요. 정책으로 묶이면서 추가 상승 여력이 있다고 하니까요. 이 점 참고하셔서 꼭 수익으로 나오시길 바라겠습니다. 응원할게요. 네, 저희는요 이렇게 전화 상담 이어가고 있었는데요. 그동안에 문자 온 것들 조금 훑고 가도록 할게요. 문자 많이 왔다고 하니까요. 6928번님은 대덕전자 문의 주셨어요. 계속 빠지는데 매수가까지 올까요? 문의를 주셨고요. 나라 M&D 문의 주신 분은 어떡하죠? 살려주세요라고 이게 구조 요청을 저희에게 하셨습니다. 잘 문의 주셨고요. 저희가 꼭 응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리고 삼성중공업 문의하신 분 두 분이나 계시고요. 많은 분들 지금 함께 하시고 계신데요. 아까 전에 제가 굉장히 좀 재밌는 문자를 봤어요. 김태성님 전문가님 만나면 공매도도 비켜갈 수 있을 것 같습니다라고 아까 좀 초반에 말씀을 해주셨거든요. 제가 이거 꼭 읽어드리고 싶어서 읽어봤고요. 정말 공매도 비켜갈 수 있는 저희 김태성 팀장님입니다. 네, 함께 하시길 바랄게요. 네, 이렇게 응원의 메시지 보내주신 분께는요. 저희가 커피 쿠폰 이벤트 또 무료 문자 체험 이벤트 자동으로 신청 가능합니다. 샵 3772에 유료 문자 100원으로 많은 참여 부탁드리도록 할게요. 네, 저희는 그럼 계속해서 상담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상담은요. 전화 한번 받아보도록 할게요. 다음 전화는 일단 연결이 돼 있을까요? 시청자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오늘 어떤 종목 고민 있으세요? 모바일 플러스요. 아, 모바일 어플라이언스요? 네. 네, 매수가 비중은요? 4,700원에 20%요. 매수가 4,700원에 비중 20% 담고 계시고요. 네. 네, 오늘 특히 어떤 게 가장 궁금하실까요, 시청자님? 지금 저점이다 생각하고 매수를 했는데 계속 하락을 해서 저점에 잘 잡으셨다 생각했는데 계속 하락해서 너무 답답하실 것 같아요, 그렇죠? 네. 네네. 또 특별히 또 궁금하신 점은 또 뭐가 있을까요? 손절을 해야 하는지 아니면 더 네. 들고 가야 되는지. 알겠습니다. 저희가 계속 보유할지 의견 여쭤보도록 할게요. 네. 네. 네, 팀장님 이 종목은 네. 앞으로 어떻게 가져가야 할까요? 일단 시청자분 제가 뭐 결과부터 좀 말씀을 드릴게요. 네. 네, 일단은 저는 더 가져가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네, 모바일 어플라이언스 같은 경우에는 이 자율주행 모멘텀을 여전히 가지고 있다 생각이 듭니다. 뭐 자율주행이 이제는 거의 뭐 코 앞으로 현실화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요. 관련주로서의 진짜 눈에 보이는 실적만 한번 내준다라고 했을 때는 저는 충분히 지금 위치보다는 더 좋은 성과를 낼 수 있다 생각이 들어요. 자, 그렇기 때문에 지금 위치에서는 우선은 보유입니다. 제가 일단 보유 의견을 드린다 해서 이 종목이 계속해서 뭐 앞으로 강하게 올라간다라기보다는
가격적으로 좀 지켜줘야 되는 구간들이 제법 많아요. 지금 위치에서는 보면 4,000원이라고 하는 가격대가 이탈이 되게 되면 굉장히 또 오랜 기간의 이 횡보, 오랜 기간의 기간 조정이 나올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서 종가 기준으로 4,000원이라고 하는 가격대가 이탈이 되는지 여부가 가장 중요하다. 네, 4,000원 밑으로만 내려오지 않는다면 저는 충분히 가져가야 볼 만한 메리트도 있고 여기서 재차 상승을 한다면 이 모바일 어플라이언스 같은 경우에는 저는 이제 많이 이제 매매를 해봤던 종목인데 굉장히 탄력성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한번 이제 이게 매수세가 불이 딱 붙으면 뭐 두 자릿수 상승은 충분히 빠르게 가는 종목이라서 상승 시에 여기서 이제 반등이 나온다라고 하면 6,000원을 한번 1차 목표가로 잡아보시는 게 가장 좋고 6,000원까지 도달을 하게 되면 7,000원까지 한번 잡아보는 것도 굉장히 저는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대신에 앞서 이제 말씀드렸다시피 가장 중요한 것은요. 4,000원이라고 하는 가격대가 이탈되지 이탈 안 됐을 경우입니다. 만약에 4,000원이 이탈이 되게 되면 우선은 보유하고 있는 물량의 절반 정도는 꼭 매도를 하시면서 손절을 하시고 절반만큼은 그 다음 손절가인 3,500원만 이탈되지 않는다면 더 가져가는 전략이 좋지 않을까라고 좀 말씀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네, 시청자님 모바일 어플라이언스 보유 의견 주셨고요. 7,000원까지도 보신다고 하셨습니다. 4,000원만 이탈되지 않는 범위에서 계속 들고 가시면 좋을 것 같아요. 참고하시길 바랄게요. 꼭 성공 투자하세요. 네, 저희는요. 그럼 다음 전화 연결돼 있다고 하니까요. 다음 전화 받아보도록 할게요. 시청자님 전화 연결돼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예, 반갑습니다. 네, 오늘 어떤 종목 궁금하세요? 예, 펄 어비스고요. 네. 67,900원에 15%. 매수가 67,900원에 비중 15% 담고 계시고요. 예, 예. 네, 혹시 이 게임주를 특히 좋아하시나요, 시청자님? 아, 저 게임은 별로 안 좋아하는데. 아, 게임 별로 안 좋아하세요? 예, 괜찮을 줄 알고 매수를 했는데 좀 계속 떨어져서 걱정이네요. 아, 네, 알겠습니다. 저희가 자세한 전략 문의 드리도록 할게요. 예. 네, 특히 어떤 게 궁금하세요, 제일? 지금 너무 빨리 떨어져가지고 이게 매수가까지 오를 수 있을지 네. 궁금하거든요. 알겠습니다. 저희가 자세한 전략 팀장님께 문의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네. 네, 펄어비스 문의 주셨는데 네. 앞으로 게임주 전반적으로도 궁금하거든요. 일단 우리가 공매도가 재개되고 나서 혹은 지난주에 공매도가 재개가 되기 직전부터 사실 이제 제약바이오에 대한 이야기들이 굉장히 많았는데 타격을 받았던 또 하나의 섹터가 뭐냐라고 했을 때는 저는 게임주가 아닌가 싶어요. 게임주 같은 경우에는 지난 1년 반 동안 사실 굉장히 큰 특혜를 받았다, 시기적인 특혜를 받았다고 좀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거든요. 이제 코로나19가 터지고 나서 대다수의 게임주들의 주가와 실적이 실질적으로 많이 올라갔고 돈도 많이 벌었습니다. 근데 이제 문제는 공매 재개가 되면서 아마 시청자분도 아실 거예요. 많이 올라온 종목일수록 조금 더 큰 조정이 나온 그러한 상황이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일단 뭐 게임주 전체적인 지금 그러한 조정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문의 주신 펄어비스도 그렇고 뭐 NC소프트도 그렇고 컴투스도 그렇고 굉장히 좋은 이 주가의 방향성을 내다가 최근 들어서 조정이 좀 강해진 상황이다 이렇게 좀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대신에 지금 위치에서 사실 손절을 하는 게 저는 의미가 있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실적이 안 나오는 것도 아니고 또 실적이 잘 나올 수 있는 신작에 대한 기대감도 남아있고 그래서 타이밍의 문제일 뿐이지 저는 게임주들 여기서 뭐 몇몇 종목을 제외하고 나서는 충분히 더 좋은 성과를 낼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이제 펄어비스도 우선은 보유해보자라는 의견을 좀 드려볼게요. 근데 이제 문제는 뭐냐면 여기서 이제 어느 가격대에서 추매를 하느냐에 따라서 앞으로의 이 전략 방향성이 좀 많이 달라질 것 같은데 여기서 더 이상 밀리지 않고 올라온다면 저는 충분히 뭐 65,000원, 7만원, 75,000원 이 가격대까지 저는 갈 수 있다 생각이 드는데 여기서 만약에 뭐 시장 여파가 나오면서 밀린다라고 했을 때는 5만원 초반까지도 좀 밀려 내려갈 가능성이 굉장히 높거든요. 자, 5만원 초반대에는 저는 손절이라기보다는요. 현재 비중이 전체 계좌에서 15%라고 하셨는데 전체 계좌에서 비중 5%를 더 사시는 거예요. 그래서 종합적으로 전체 계좌에서 비중 20%를 만들면서 평단을 좀 내려놓으신다면 뭐 시간의 문제이긴 하나 충분히 좋은 이 성과를 낼 수 있지 않을까라는 대답을 한번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예, 감사합니다. 네.
네, 펄어비스 5만 원 초반대에 추가 매수를 해서 평단을 내려놓으시라는 의견 주셨으니까요. 이 점 참고하셔서 꼭 수익으로 나오시길 바랄게요. 네, 저희는요. 그럼 바로 다음 전화 연결 빠르게 연결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전화 연결 혹시 돼 있을까요, 시청자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예. 네, 오늘 어떤 종목 궁금하세요? 레고캠 바이오. 레고캠 바이오요? 예예. 예. 네, 매수가 비중은요? 56,000원에 20%. 56,000원에 20% 담고 예. 계시고요. 예. 네, 시청자님, 이 바이오가 공매도 타격 많았다고 해서 걱정 많이 예, 되실 예. 것 같아요, 그렇죠? 네. 근데 뭐 좋다라고 샀는데 네. 몇 달 전에 샀거든요. 네네. 전에 좋다를 때는데 한 6만 원 정도 됐었는데 그 매수가가 오늘 좀 물타기를 사실 했어요. 아. 그래가지고 한 5만 6천 원 정도 낮춰놨어요. 아, 네, 알겠습니다. 오늘 특별히 네. 또 어떤 점이 궁금하세요, 시청자님? 아, 그래서 뭐 중장기든 뭐 단기든 그런 거는 뭐 제가 감수는 할 수 있는데요. 네. 아, 요새 이제 시장이 좀 불안하니까. 아, 그렇죠. 네, 그런 것 때문에 네네네. 그 전반적으로 좀 작년에도 이게 뭐랄까요? 뭐 기술 수출이라든가 그런 것도 좀 많이 했고 네네. 네, 그래서 괜찮다고 생각해서 작년부터 들어갔다가 네. 아, 저희가 네, 저희가 전문가님께 넘겨드려서 자세한 투자 전략 여쭤보도록 할게요, 시청자님. 예, 예. 네네. 네, 레고캠 바이오 네. 걱정이 굉장히 예. 많으신 것 같아요. 그쵸. 네, 어떻게 들고 가야 할까요? 일단 뭐 걱정이 많은 종목은 아마 이뿐만이 아닐 거예요. 지금 아마 대다수의 제약바이오 가지고 계신 분들이 사실 기업 개별적인 이슈라기보다는 시장 여파, 공매도라고 하는 이 이슈로 인해서 좀 많이 흔들렸기 때문에 이번 주는 지나고 좀 판단을 해야 되지 않을까 싶어요. 특히 이제 제약바이오 같은 경우에는. 특히 레고캠바이오는 굉장히 좋은 기술력과 함께 기술 수출에 대한 기대감이 있었던 기업입니다. 그래서 이제 작년 한 해에도 코로나 여파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굉장히 좋은 성과를 냈는데 또 이제 최근에는 안 좋은 또 악의적인 루머들이 굉장히 많았던 기업이라고 해요. 뭐 기업 입장에서는 아니라고 명확하게 발표를 했죠. 뭐 대표이사 구속에 대한 이슈도 예. 있었고 뭐 가상화폐에 대한 안 좋은 또 소문도 있었고 그런데 이제 기업 입장에서는 정확하게 아니라고 했기 때문에 저는 우선은 제약바이오 업종은요. 이번 주는 지나고 나서 좀 체크를 해봐야 되지 않을까 싶어요. 그래서 이제 레고캠바이오도 지금 위치에서 오늘의 가장 낮은 가격대를 좀 체크를 해봐야 될 것 같아요. 45,600원인데 자 45,000원이라고 하는 가격대가 이탈이 안 되면 저는 괜찮다라고 예. 생각이 듭니다. 네, 45,000원이라고 하는 가격대가 이탈이 안 되면 저는 괜찮다라고 예. 생각이 들고 만약에 여기서 회복을 한다면요. 우선은 65,000원까지도 한번 박스권 상단까지 기술적인 반등은 한번 이루어질 가능성이 높다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이제 1차적으로는 65,000원을 한번 목표가로 드려보겠고요. 사실 65,000원까지 올라오게 되면요. 지금 계속 고점 돌파를 시도하는 거의 뭐 일곱 번째 시도가 될 것 같거든요. 그러나 이 정도 올라오면 저는 다시 한번 이 박스권 상단을 크게 돌파하는 시세가 나올 수 있지 않을까 싶어서 2차적으로는 8만 원이라고 하는 목표가를 한번 제시를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래서 제가 좀 궁금한 거 좀 여쭤봐도 될까요? 일단은 제가 추가적인 부분은요. 다음에 다시 한번 바로 연락을 주시면 제가 또 설명을 드리도록 할게요. 네, 시청자님 궁금하신 게 굉장히 많으실 것 같은데요. 1차 목표가 6만 5천원으로 잡아주셨고요. 계속해서 팀장님과 얘기 나누고 싶으시면요. 샵 3772에 유료문자 100원으로 노란톡 입장하실 수 있는 링크 받아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계속해서 많은 참여 부탁드리도록 할게요. 꼭 성투하세요. 네, 저희는 다음 문자 좀 상담 진행을 해보도록 할게요. 다음 문자는요. 넷마블 문의 주신 분입니다. 8908번님이시고요. 매수가 13만원. 비중 35% 담고 계세요. 손절 타이밍을 놓쳐서 걱정을 하고 계시거든요. 어떻게 대응해야 할까요? 하셨는데 이 게임주 아까 좀 얘기를 전반적으로 해주시긴 네. 했는데 넷마블이 게임주 중에 실적이 제일 좋을 것이다 뭐 이런 의견이 나왔거든요. 혹시 어떻게 보세요? 일단 객관적으로 좀 살펴보면 넷마블은요 지금 주가가 빠진다고 생각을 하면 안 되는 것 같아요. 주가가 이제 원래대로 내려오고 있다라는 표현이 맞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넷마블이라고 하는 기업의 주가가 작년에 상승할 수 있었던 건 기업의 가치를 좀 높이는 뭐 본업에 대한 성장세라기보다는 방탄소년단, BTS 관련주를 엮이면서 시세가 좀
오버 슈팅이 났다 이렇게 좀 해석을 할 수 있을 것 같거든요. 그래서 이제 지금 위치 같은 경우에는 고점 대비해서는 당연히 많이 빠졌다라고 개인 투자자분들은 생각할 수 있지만 제 기준에서는 그냥 원래 있었던 가격, 네? 원래 있었던 그 가격까지 자연스럽게 내려온 지금 상황이다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이제 지금 위치에서 만약 넷마블이 더 좋은 주가의 흐름을 보여주기 위해서는 지금 계속해서 광고를 강하게 하고 있는 이 JNR라고 하는 게임의 흥행도가 가장 중요하다. 물론 실적도 중요하겠지만 앞으로의 주가의 방향성을 나타낼 때는 신작에 대한 모멘텀들이 굉장히 지금 중요하거든요. 넷마블 같은 경우에는 그동안에 좀 대표작들이 많이 좀 부진하는 모습을 보였기에 이번에 나온 신작의 방향성에 따라서 주가도 굉장히 크게 좌지우지될 가능성이 높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서 저는 일단 지금 위치에서는 당연히 뭐 보유를 해야 된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다고 해서 지금 위치에서 추가 매수를 한다거나 손절은 크게 의미 없다라고 생각이 들고요. 대신에 11만 원이라고 하는 가격대가 이탈이 되게 되면 그때는 리스크 관리를 좀 해야 된다라고 생각이 들고 11만 원이라는 가격대가 이탈되지 않는다면 저는 우선 더 가져가면서 일단 보유하신 가격보다는 높은 가격인 15만 원에 도달하게 됐을 경우에는 좀 매도를 하시는 게 좋지 않을까라는 이야기를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넷마블 보유 의견 주셨으니까요. 이 점 참고하셔서 가격 전략 잘 세우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이렇게 많은 전략들 나눠봤는데요. 저희 목요일에도 상담은 이어집니다. 내일은 하루 쉬시고 목요일에 많은 참여 부탁드리도록 할게요. 샵 3772의 유료 문자 100원이나 023772-0289번, 023772-0221번으로 전화주시면 됩니다. 네, 이렇게 많은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저희는요, 투자에 대한 참고 자료일 묿이고요. 투자에 대한 선택은 시청자 본인이 하셔야 한다는 점 강조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희는요 마지막 코너로 돌아오도록 할게요. 네, 주식 파트너의 실전 투자 시간입니다. 오늘도 이 시간만 기다리신 분들 정말 많으시죠? 저희가 화면을 통해서 어떤 공략주 들고 오셨는지 확인해 보도록 할게요. 고수익을 노린다. 오늘 실전 투자를 위해 김태성 팀장이 가져온 종목은 컨택트 시대는 돌아온다. 파라다이스. 네, 오늘 팀장님이 가져오신 종목은 파라다이스입니다. 이 저번 주에 코스닥 주간 기관 순매수 1위를 했더라고요. 그래서 네. 앞으로도 기대가 되는데 어떻게 투자 포인트 잡으셨나요? 아니, 지금 우리나라 아직까지도 이 여행 관련 금지 혹은 또 집합 금지가 있는데 왜 또 파라다이스라는 기업을 가지고 왔느냐 의아해하신 분 저는 굉장히 많을 거라 생각이 들어요. 대신 이 부분을 좀 이야기하고 싶어요. 주가는 선반영이 된다라는 거죠. 나중에 만약에 집합금지가 또 해제가 되고 또 이제 거리두기가 좀 내려갔을 때는 이미 파라다이스와 같은 관련주들은요 지금보다 더 높은 위치로 올라가 있을 가능성이 저는 높다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만약에 이 컨택주 관련해서 우리가 흔히 말하는 이 놀자주라고 하죠. 뭐 파라다이스도 있고 GKL도 있고 뭐 이러한 종목들을 관심 있게 보신다라고 한다면 지금 위치에서 한번 매수를 해보는 것도 저는 굉장히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결국엔 지금 뭐 백신에 대한 보급 속도보다는 보급량이 가장 중요한 것 같아요. 뭐 보급 속도가 빠른다 하더라도 1차, 2차 모두 지금 접종을 해야 되는 그러한 상황에 보급 속도는 그렇게 중요하지 않고요. 이제 완전히 이제 이 보급 속도보다는 많이 맞은 사람들이 얼마만큼 또 그 항체가 생기는지 여부가 가장 중요한 지금 시기인데 우리나라를 제외하고 미국이라든지 유럽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또 많은 사람들이 이 백신을 맞고 항체가 생긴 것을 확인이 된 상황입니다. 그렇다면 지금 당장은 아니겠지만 시간이 물론 해결해 주겠지만 앞으로는 우리나라의 관광으로 놀러 오는 또 관광객들이 점차 좀 늘어날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뭐 이제 물론 그게 올해가 될지 아니면 내년 초가 될지는 조금 더 기다려 봐야 되겠지만 하지만 이제 주가라고 하는 것은 최소 3개월 많으면 6개월 정도 선반영이 된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최근 들어서 항공주들 그리고 여행 관련주들 올라왔으니 그 다음 타자로 이러한 종목군들이 올라가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저는 이 종목 지금 위치 굉장히 좋다 생각이 들고 목표가를 잡아드려보자면 1차적으로는 저는 2만 원을 한번 제시드려보도록 하겠고요. 2만 원 이상 올라오게 되면요.
전고점 좀 돌파해서 25,000원 간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대신에 밀렸을 경우에는 손절선을 제가 굉장히 짧게 잡아드려요. 16,000원이라는 가격대가 이탈이 되게 되면 그때는 우선 손절을 하자라는 이야기를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파라다이스 목표가 2만 원, 그리고 손절가 16,000 원 제시해 주신 점 참고하셔서요. 포트에 담으셔서 여러분의 포트 단단하게 만드시길 바랄게요. 네, 저희는 무료 문자 체험 이벤트 계속해서 진행하고 있습니다. 매일 5분 선정하고요. 샵 3772 유료 문자 100원으로 많은 참여 부탁드리도록 할게요. 네, 그렇다면 저희는요. 5월 한정 커피 쿠폰 이벤트 당첨자를 좀 확인을 해보고 가겠습니다. 당첨자는요. 네, 나왔을까요? 네, 5분 너무너무 축하드리고요. 꼭 휴대전화번호 뒷번호 확인 후 하신 후에 샵 3772의 유료 문자 100원으로 확인 문자 꼭 남겨주시길 바랄게요. 2주 정도 걸린다는 점 참고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저희와 함께 휴일 앞두고 즐거운 시간 보내셨길 바랍니다. 내일은 어린이날인 만큼 주식 걱정은 하루 내려놓으시고요. 푹 쉬시길 바라겠습니다. 목요일 오후 4시에 저희는 돌아오도록 할게요. 시청해주신 여러분 진심으로 고맙습니다.